대체적으로 술 마실 때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팡 터져버리는 일이 많아요. 거의 매일매일?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 기본 두병 이상은 일단은 마셔요, 혼자. 그동안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서운했어, 너에 대해. 그러면 제가 거기서 팡 터져요. 오빠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술김을 빌려 저한테 투정 부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 저도 뭐 술김에 가끔 뭐 어떤 얘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라든지 그냥 분위기상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서운한 말이 나오고 송통기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빠한테 언제 뭘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예민해지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이게 아닌데 왜 점점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이제 뭔가 생각할 때가 있죠. 두분 같이 술 드시면 같이 이제 한 잔씩 주고받는 거예요? 두 병을 같이? 송통이는 술한 잔도 못 해요. 진짜? 집안 자체가 술을 못 드셔. 근데 미나 씨는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이고. 네. 좋아하고, 맞아요. 제가 자려고 들어가면은 굳이 굳이 깨워서 저를 또 데리고 나와요. 진지한 이야기, 특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싸운다. 이거는 대화 패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대화하는 방식. 사실 지금 두 분의 그 결혼 만족도 검사를 해봤잖아요. 네. 해봤는데요. 그래서 민환 씨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에선 이야기를 나눠야 네네. 되잖아요. 이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떨 땐 기분이 안 좋고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죠. 평소에 참고 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항상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맞춰주고 상대방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배려해준답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굳이 나뭐 정말 깊은 얘기들을 안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좀 많이 해요.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우리 킹크랩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배달로 시켜서 이제 한잔하면서 서운했던 얘기 조금 통통이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저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주지 않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땐 이랬고 이건 이런 거니까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끝이 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저는 그 꽂히는 게 그냥 좀 취했다 싶을 때 생색을 정말 많이 잘 내요. 가족들 앞에서도 생색을 잘 내고. 가족들 앞에서까지? 네, 그러니까 오빠는 나는 항상 인정을 받고 싶다. 나는 그래서 생색 내는 거할때 아가씨께서 이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오빠야. 근데 이제 오빠는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 오빠는 잘하고 있어. 오빠 최고지.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인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원할 때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더 해줘야 인정을 될까? 저의 정말 풀고 싶은 욕구는 인정, 아까 말했던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들이.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그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결정했고, 그때 이런 거 했는데, 그때 나 잘했지. 살짝 이런 얘기들을. 억울한데. 나도 잘했는데, 오빠만 잘했어? 뭐 살짝 이제 이런 마음. 나만 노력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집안일을 95%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빠가 노력해주는 부분도 알고 있어서, 설거지 한번 하면 오빠 진짜 고마워. 이렇게 저는 평소에도 해주는 편인데, 가족끼리 시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아, 내가 집안일 요즘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제 저는 초반에, 결혼 초반에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오빠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하다가 억울함이 하나씩 생겨서, 오빠, 뭐 오빠가 다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뭘다 해. 말이 툭툭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구별하셔야 돼요. 인정해주는 거와 칭찬해주는 건 다른 거예요. 칭찬을 계속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자. 칭찬은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이게 칭찬이고요. 인정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어머머. 이게 인정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민환 씨가
100번의 설거지 중에 5번을 해줬어. 95번은 유리 씨가 했어요. 근데 하여튼 무슨 얘기 끝에 나는 가능하면 내가 아무리 늦게 오고 힘들어도 나는 설거지 좀 같이 하려고 해. 내가 좀 그렇게 노력하잖아. 이랬을 때 그렇지 당신이 노력은 하지. 맞아 노력해. 이게 인정이에요. 근데 유리 씨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가끔 오빠가 할 때 내가 칭찬해 주잖아.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 따져보자고 전후 상황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5번은 내가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생색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하고 다른 거예요. 맞아요. 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 너무 해외 투어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 어떨 때는 나 너무 힘들었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할 때 네. 인정은 아유 정말 힘들었나 보네. 오빠가 그렇게 말로 할 때는 진짜 힘들었던 거야. 이게 인정이고요. 칭찬은 어이구 우리 신랑 고생했어요. 와 으쌰 으쌰 최고. 이게 칭찬인 거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해라는 비슷한 네, 거네요. 그렇죠. 오빠가 해주는 말 나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그렇죠. 이런 그게 인정인데 내가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 말을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약간 정당성의 인정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까요?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표현한 마음이라든가 생각에 나름 정당성을 내가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긁어주지를 계속 못했던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고 해주고 해줘도 똑같은 일을 계속하니까 웬 생색이야 이렇게 된 거죠. 생색만 내는 놈이 돼버린 거야. 크게 싸웠던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빠가 이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잠들려고 누웠는데 오빠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내일 애기도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럴 수 있어? 너 알람 못 듣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되면 저도 이제 거기서 나도 그걸 알지만 노력해볼게. 그렇다고 내가 맨날 못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감정이 격양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술을 안 마셨을 때 그렇게 대화 안 하거든요, 오빠가. 근데 술 마셨을 때만 그렇게 대화를 해요. 저는 거기서 기본값이 쌓였잖아. 오빠는 항상 술 마시면 나랑 싸우게 되고 오빠는 술 마시면 이런 말투를 쓰고 이렇게 하네? 그럼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다음번 대화에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빠가 왜 그런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환 씨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저 깊은 데서 약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를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좀 누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 되게 차분하고 내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는 편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데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떨 때 훅 올라오거든요. 특히 이제 반주를 하게 되면 훅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지? 술을 제가 마셨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뭐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 보통 해요. 다음 날 일어나서 바로 시간 전 끊는 걸 안 좋아하고 조금 그랬다면은 오빠가 정말 미안하고 근데 사실 오빠는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였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풀고 뽀뽀뽀뽀하고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니 뭐 훈훈한 면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면도 좀 있어요. 일단 민환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뭔가 깊은 속 이야기를 못한 상태로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불편하고 걱정되니까 일단 그냥 사과하는 걸로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해줄 때 잘 풀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진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을 급 마무리하는 느낌. 어떠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투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집안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안 좋고 하니까 일단은 관계는 풀어야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당장은 빨리 풀 수가 없어서 말씀대로 좀 이렇게 금방 사과를 해서 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속은 남아있죠, 계속. 어제 했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게 뭐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유리가 나한테 미웠는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근데 결국에 그 포인트는 못 짚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아쉽고 그게 항상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과라는 걸로 급 마무리를 해서 미안해로 끝나면 사실 그 주제는 다시 꺼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퓨즈 나갔다 막 이러잖아요. 나가면 정전되잖아요. 그러면 퓨즈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가서 이 차단기 내려야 되잖아요. 이 차단기 대화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딱 차단해버리는 사과라는 금마무리를 통해서 대화는 차단되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그냥 근본적인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마음 안에 남아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그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음에 남아있는 게 계속 쌓이면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좀 맞춰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그런 면을 이거야말로 인정을 하고 그 중간에 균형점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네. 인정 대화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정하는 대화법. 네. 이거는 잘했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일 수 있지. 그런 마음인 건 알겠어. 이런 게 인정이고요. 잘했어. 최고야. 이거는 칭찬. 민환 씨는 어떻게 대화를 좀 하면 좋을까요? 민환 씨는요. 좀 차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장점이 있는데요. 좀 열정 대화법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열정 대화법. 유리 씨가 얘기한 예 있었죠. 알람 맞춰놔도 어차피 못 듣잖아. 아니 알람을 못 듣는 사람이 10개든 20개든 맞춰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할 거야. 그럼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아 오케이 노력 진짜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열정 대화예요. 왜냐하면 유리 씨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민환 씨는 칭찬보다는 어떨 때는 팩트를 쫙 나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 애쓰는 면에 대한 칭찬이나 그 감정적인 어떠한 격려 이거를 해서 좀 열정을 실어서 상대하고 좀 쿵짝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리 씨가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은 두 분이 언젠가는 깊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당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유리 씨도 하지마가 아니라 내가 아직 직면을 못하겠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와 이런 표현을 쓰면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네네.